네, 어제 중국의 경제 공작 회의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저희가 네, 특집으로 전해드린 그렇습니다. 바가 있죠. 오늘은요, 그에 따른 국내 전략까지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켓 트렌드의 김종인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얘기 시작해볼까요? 네, 어제 그 박사가 나와서 그 네. 자세한 내용들을 안유화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예, 박사님이었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시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좀 아이디어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먼저 경제 공작회의 내용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네.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기존에 이제 여러 가지 나왔던 리코노믹스의 얘기가 다시 한번 반복됐다. 이렇게 좀 봐야 될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 구조조정을 지속하겠다라는 것, 그리고 또한 가지는 질적 성장을 추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신성장 전략의 전반적인 흐름이 정부와 가계, 산업의 6대 과제로 나뉘게 되는데요. 정부 쪽에서는 무엇보다도 부정부패를 척결하면서 그리고 지방부실을 해소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될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가계 쪽에서는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축소하면서 이제 분리해놨던 것을 이제 하나로 뭉치는 것, 그리고 부동산 버블을 해소하는 것, 이런 것들이 주로 내용으로 나왔고, 또 식량 안보와 관련된 내용들도 나오면서 굉장히 이제 삶의 질을 좀 높이는 쪽으로 가겠다라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었고요. 산업 쪽에서는 신용버블 축소, 섀도우뱅킹 축소와 함께 전반적으로 공급과잉 산업들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경쟁력을 높이겠다라는 것이 전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기존의 리코노믹스에서 모두 강조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시진핑과 리커창 노믹스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번 경제공작회의에서는 더욱더 구체화시켰고, 아마 내년에 3월 달에 있을 전인대에서는 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네. 요약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적 성장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는지 살펴봐야 되는데요. 오늘은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주로 원자재에 관련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재를 지금 상황에서 살펴보는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 원자재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았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이렇게 정책이 변하게 되면 과연 원자재 시장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지 네.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국내에도 분명히 원자재 관련주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의 투자 전략을 짚어보기 위해서 원자재 관련주를 살펴보는데요. 그럼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게 과연 중국의 원자재 시장 영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그렇죠. 확인해 봐야 되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뭐 이미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실제로 수치를 살펴보게 되면 엄청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주요 원자재 소비 비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금은 전 세계에서 27%를 차지하고 있고요. 석유는 11%입니다. 알루미늄이나 아연, 동 같은 이런 이 비철금속들은 무려 4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한 국가에서 소비하는 비중이 전 세계에서 40%를 소비하고 있다는 거죠. 비철금속이요? 예, 그렇습니다. 옥수수를 비롯한 전반적인 이 식량 측면에서도 뭐 인구가 그렇게 많으니까 당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20% 이상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원자재 시장의 영향력은 절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또한 가지 우리의 특징을 보시면 중국의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제조업 비중이 일본을 제치고 3위로 올라섰다라는 점도 특징적이죠. 미국은 최근에 많이 줄었다가 조금이라도 늘리려고 하고 있는 추이고요. 유럽도 마찬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일본이 하향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거의 20% 육박하는 그런 비중을 가져가고 있으니까 원자재 시장 쪽에서의 그 움직임, 영향력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또 하나 지금 중국의 도시화율은 전 세계 평균에 거의 육박하고 있는 양상이고요. 2020년까지 중국의 계획은 60% 정도로 높이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건축이라든지 교통 운수와 관련된 앞으로의 추가적인 고정 투자가 꾸준하게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이 시장에서 차지할 수 있는 중국 시장의 비중, 그리고 중국의 영향력은 여전히 높을 것이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년도에 그렇다면 과연 네. 중국의 이렇게 경제 공작회의를 거친 정책의 구체화로 인해서 원자재 시장에 다시 강세로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 부분은 이미 여러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중국의 에너지 자급률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전체적인 자급률 수준은 상당히 떨어집니다. 한 40%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지금 석탄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에서 거의 다 소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중국이 오히려 순수출을 하고 있을 정도인데 지금 원유 측면에서 보면 순수입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원유 측면에서는 계속적인 순수입이 증가하고 있지만 석탄 측면에서는 이미 자급률이 100%를 넘어서 네. 순수출을 하고 있는 국면,
그래서 에너지 산업 쪽에서는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네. 원유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늘어나서 원유에 대한 수요 자체는 이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최근에 이제 그 원유 가격의 강세라든지 아니면 중국에서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스모그 이런 것들 때문에 천연 에너지를 찾아가고자 하는 그런 산업 변화가 중국 내에서도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는 중국도 네. 석탄 쪽의 비중을 줄이고 가스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그린에너지 쪽으로 변화하려는 모습들을 강력하게 보여줄 것이다라는 네. 것을 우리가 아이디어로 삼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중국의 비철금속 자급률인데요.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를 채우고 있고 동이나 아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자급률이 70% 미만이거나 100% 미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공급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두 가지는 지금 수급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순수입을 보시면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순수입이 거의 제로 수준인데 동은 수입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아연은 공급 과잉에서 서서히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아이디어는 비철금속 쪽에서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이나 실제로 올라갈 만한 비철금속 가격이 제한적이다. 이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 곡물 쪽에서는 완전히 다른데요. 이 옥수수 같은 경우에도 수입은 하고 있습니다만 수입량 자체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크게 많지 않은 상황이고요. 소맥도 중국도 농산물 쪽에서 옥수수와 소맥은 굉장히 많이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만 식생활 패턴의 변화와 함께 돈육 소비의 증가 그리고 돈육 사료의 증가에 따라서 최근에 대두 수입량이 절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농산물 가격 중에서 가장 견조했던 것이 대두인데요. 네. 옥수수나 소맥 가격은 폭락했던 반면 대두 가격이 견조했던 것은 중국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나타난 현상이었죠. 그래서 이 농산물 쪽에서도 중국의 수요 증가와 감소에 따라서 변동성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중국 내에서의 지금 이 곡물 1인당 소비량을 보시면 중국의 옥수수 소비량이 전 세계 평균을 크게 넘어서고 있는 국면이고요. 네. 특히 그동안 거의 쓰지 않았던 대두 같은 경우가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농산물 쪽의 움직임도 품목별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이 소고기보다는 돼지고기를 선호한다는 것은 뭐 누구나 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돈육 소비량의 증가에 따른 사료용 곡물 소비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관점에서 이런 사료 관련주들이라든지 아니면 사료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산업들을 하고 있는 종목군들에 우리가 좀 투자 아이디어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원자재라고 하면 워낙 방대한데 중국 쪽에서 좀 비중이 높은 것들 자세하게 네. 좀 훑어주셨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게요. 석탄 등 기존의 에너지 소비가 좀 더 줄고 그린 에너지 쪽으로 넘어간다. 좀 이 부분이 가장 좀 들어오더라고요. 네. 이런 데서 국내 아이디어는 어떻게 좀 얻어볼까요? 우리가요 여기서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원자재 중에서 네. 중국이 자급할 수 있는 부분하고 수입을 해야 되는 부분을 나눠서 네.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 부분보다는 중국의 이제 정책 변화에 관련돼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도 지금 급한 상황입니다. 전력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 효율이 좋지 않은 뭐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것들 깔아서 지금 산업 수요를 만족시킬 수가 없거든요. 네. 네. 그러면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거 뭐냐면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뭐냐? 현실화시킬 수 있는 게 그나마 가스 쪽 네.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남아도는 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석탄 쪽인데 이 석탄에서도 이제 화학 산업을 할 수 있는 석탄화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투자에 들어간 상황이고 산업 생산은 2015년부터 재개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산업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관심을 장기적으로 가져봐야 된다는 거죠. 물론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쪽도 나아질 수 있겠습니다만 네. 태양광은 중국에서도 포화 상황이고요. 풍력과 관련된 산업에 있어서는 이미 세계 유수 업체들이 중국 내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이 받을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주목하고 있는 종목은 발전소가 늘어날 가능성, 또 복합화력발전소가 늘어날 가능성을 보면서 두산중공업이나 BHI 같은 종목군들, 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셰일가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 셰일가스 개발에 따라서 가스 가격이 떨어진다면 한국가스공사 같은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큐스틸이라고 하는 관관주들, 뭐 어떤 관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관관주들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인 강제 사용 증가, 또 가스를 산업 생산하는 데 이어서 이것을 이제 운반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 비철금속의 수급을 살펴보면서 분명히 말씀드렸죠. 네. 중국의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동과 아연 정도다.
그리고 지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아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미 돈과 관련돼서는 풍산의 실적이 3분기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중국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라는 거죠. 최근 들어선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이런 움직임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향후 수요에 있어서도 풍산이라든지 고려아연 같은 비철금속 내에서도 일부 종목군들만이 수혜가 가능하다는 거죠. 과거처럼 2007년, 8년에 나타났던 그런 급등은 존재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개선된다라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저가 국면에 놓여있는 고려아연 같은 종목이 좀 더 좋아 보이고요. 음식료 쪽에서는 중국의 이 곡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 증가하고 있는 곡물 수요는 사료용 수요도 꽤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사료용 수요 증가에 따른 전반적인 효과가 CJ제일제당이 생산해내고 있는 라이신과 같은 네. 일종의 사료용 그 바이오 쪽에 분명히 연관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중국의 소비 측면에서 매일엽처럼 중국 내에서 계속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새롭게 부각받고 있는 이런 새로운 음식료 쪽에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경제 공작회의를 통해서 국내 아이디어를 찾아드리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네. 특히나 원자재를 중심으로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나 비철금속 쪽 또 사료나 음식료 관련 쪽까지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켓트렌드 김종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